요 며칠 날이 서늘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딱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그만큼 더 커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에서 퇴근길 사이가 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과 거센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고요.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이 12도 등으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